야, 다 모였냐? 어, 뭐야, 이 팁 전화 안 받던데. 어디서 찾아왔냐? 얘야, 뻔하지? 집에서 자고 있는 거 잡아왔음, 크크. 젠장, 얘한테 집을 알려주는 게 아니었어. 그럼 다 모인 건가? 아니, 엔팁 없어. 얘도 전화 안 받는데? 기다려봐. 지금 전화 안 하면 조회선 네 이름 뺀다. 난 한다면 하는 거 알지? 아, 그게 아니라 나 몸살 기운이 있어서 약 먹고 자는 중이어서 못 받았어. 오늘은 빼주면 안 될까? 저 새끼 고라임! 쟤 어제 새벽 4시까지 술 먹은 크크! 개새끼! 30분 안에 안 오면 네 이름 뺀다!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! 동의합니다! 알았어, 가면 되잖아. 가면! 일단 회의 시작하자. 시간 아깝다. 그럼 주제는 뭐가 좋을까? 아니, 별로야. 그것도 별로. 그것도 애매함. 나네! 왜 삐지고 그래? 아무 주제나 할 수는 없잖아. 야, 인팀 뭐해? 폰하지 말고 집중하라고. 주제 생각나는 거 뭐 없어? 미친놈아, 그걸 과제로 어떻게 해? 좀 실현 가능한 걸로 제시해봐. 그럼 네가 해보던가 지적만 하지 말고. 인정이야, 크크. 니들처럼 후진 아이디어 안 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니? 아, 맞췄다, 크크크. 야, 아직 30분 안 지났지? 오, 일찍 오셨네요, 크크크. 아깝다, 조금만 늦게 오지, 크크크. 아쉽게 됐으다, 크크. 그래서 어디까지 했음? 주제 정하는 중이야. 아직도? 에휴, 한심한 놈들, 크크. 이 형님이 오면서 쩌는 주제 생각해놨는데 어떠냐? 아씨, 재수 없긴 한데 나쁘지 않은 주제긴 하네. 그럼 이걸로 할까? 나 없으면 이조는 망했겠구만, 크크크. 아우, 재수 없는 거 봐, 저거. 운 좋게 떠오른 거면서 잘난 척은, 크크. 그래, 그걸로 너희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생각해. 늦게 와놓고 그 태도는 뭐야? 늦을 수도 있지. 주제 줬으면 됐지, 을자라고. 저 새끼 그냥 빼버리자, 어때? 잠깐 진정들 좀 해봐. 회의해야지. 하하, 개판이네.